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요일을 맞이하여 오늘 나눔을 하고 또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으며 언제나 주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끝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사역은 제가 화요일 날 기억이 좀 많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그 화요일 날 저희한테 한달 전쯤에 그 성경을 신청하셨던 어머님이 한분 계셨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계속 그 자리에 안 계셨었거든요. 그분을 이제 저희가 잘 아는 12번 출구 그 위쪽에 공원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계속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식 사장님이 계속 그 성경을 갖다가 준비를 해서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못 만나고 이번 주에 못 만나고 둘이 이제 서울역 지하도로 내려오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아, 이제는 이제 성경을 갖고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게 진짜로 하느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멀리서 그 어머님이 걸어오시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많이 낯이 익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까이 다가보니까 그 어머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님이 정말 성경 읽기를 많이 원하셨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성경을 안 갖고 나온다,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끼리 하고 나니까 그렇게 또 이제 만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가 기도 드리는 것 외에도 우리 숨소리까지 알고 계시고 머릿속까지 파악하 머리 그 머리의 개수까지 파악하시고 계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절실하게 절감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가 정말 뭔가를 생각하고 원하는 것도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 사역하면서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리에 계신 분들,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뭐저 몸도 안 좋으시고 또 거기다가 또 넘어져서 무릎을 다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월요일 날도 그렇고 화요일 날도 그렇고 항시 어디 아프시냐니까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다쳤다고 그 소리를 알고, 그리고 한동안 몇주 동안 안 보이던 그런 분들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못 나왔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리고 날씨가 또, 지금, 아, 오늘도 날씨가 쌀쌀한데, 쌀쌀해지, 계속 이렇게 한동안 따뜻해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쌀쌀해지니까 이게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몸이 적응을 못해가지고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낮에는 햇빛이 떠가지고 조금 이제 따뜻해지니까, 안 보이시던 분들이 가끔씩 보이시더라고요. 그 어저께도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손등에 때가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숙하신 지는 얼마나 됐냐고 물어봤더니 두달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거짓말 같더라고요. 두달 됐다는 게. 옷도 이렇게 손바지 이런 데다 이렇게 터져졌고, 거기다가 이제 이 손등에 막 때가 있는데, 우리 아무리 그래도 처음 만나니까 창피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김혜성 형제님을 만나가지고 어저께 대화를 해봤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뭐 그렇죠 뭐 그러면서 그냥 하면서, 그래가지고 어저께 대표님이랑 오다도 얘기를 했는데, 그 형제님 이렇게 보기에 그냥 나이도 젊고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같이 사역을 했으면 하는데, 2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아무튼간 조금씩 게을러진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오랜만에 뵀는데 그냥 계속 가만히 있었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간 뭔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는 표정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리고 어저께 서부역 가가지고 그 서부역에 그 텐트촌에 갔는데, 요즘에 그 텐트촌에 낮에는 사람이 없어요. 아예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간식을 딱두개 남기고 중림동에서 간식을 드리고 두개 남기고 딱 가가지고 간식을 드렸는데, 마침 거기 그
이기찬 아버님 그 옆자리에 계시는 분이 마침 딱 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식 드리고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아버님 어디 가신지 아냐니까 한겨울에 그 텐트 안에서 자는 게 너무 춥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저히 못 있으셔가지고 그저서 다시 서울역 쪽으로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지금 거기서 거리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시는데 그 어저께 사역 끝나고 한번 둘러봤는데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다른 분들만 많고 그래가지고 그 아버님도 나이가 계셔서 수급 절차 밟고 해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지내시면은 참 좋을 텐데 거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한몇 분이 진짜 나이가 많은데도 그렇게 생활하시는 게왜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지 왜안 들어가시려고 그러는지 참 이해도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거기서 힘들게 그렇게 생활하시는 것보다는 아마도 그 뭐지 저 자꾸 뭔가 이렇게 도와주면은 뭔가를 또 이렇게 요구를 할까봐 그래서 그분 부담 뭐 부담도 가고 또 그래서 이렇게 안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진짜 좁은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에 그냥 제가 아는 몇몇 분 중에는 진짜 아왜안 들어가지 들어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볼 때마다 참 안쓰러워요. 그냥 도움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거부하시는 거 보면은 그리고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서 이제 따뜻해지니까 이제 안 보이던 사람도 이렇게 막 보이고 그러는데 아마 여름 되면은 공원 이제 날씨가 더 따뜻해지면 공원 쪽에는 아마 거리분들이 이제 낮에 와서 주무시고 그러시냐고 아마 좀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한것 같.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날씨가 지금 추운데 거리분들 진짜 감기 조심하시고 몸 조심했으면 주님의 보호하에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번 주, 월요일, 수요일 종로 좁은 방을 이제 이틀 갔는데, 저번 주에 비해서 모두 좀다 얼굴들이 다 좋으시고, 가는 곳마다 환영해 주시고, 제가 저번 주에 만나는 분들마다 전부 다 이제 우리 이제,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좀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고 말씀드리면서 전단지도 곧 나오니까 이제 드리겠다. 말씀드리고, 이번 주,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최순애 할머니도 좀 많이 아프시고, 하셔가지고,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금요일 날 예배도 못 드렸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만났을 때는, 이제 전주보다 이제 컨디션이 좋으셔가지고, 또 웃으면서 저희 반겨주셔가지고, 좀 기분이 좋았고, 만나는 분들마다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그 교회 이제 그 관련해서 나오고 싶다는 분들이 워낙 많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좀 기분 좋게 사역을 한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일도 빨리 그 최순애 할머니 집 가서 같이 이제 금요일 날 같이 예배 빨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사역할 때그 지하 광장에서 끝나고 나오면은 항상 첫 번째로 어머니를 만나는데 그 어머니를 못 만나 돼가지고 이제 걱정을 했는데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시간에 아마 화장실에 계신다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어머니가 자리에 안 계시면은 이제 밑에 내려가서 화장실에 찾아뵙든지 이제 어머니를 찾아서 이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월요일 날 오후에 요번 주부터 이제 또 이제 거리 분들을 찾아뵈러 오후에 나아갔는데 그 인사동 끝쪽에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분을 만났는데, 이 선생이라는 분인데, 이제, 그, 우정천국 쪽으로 가는 팀에서 이제 항상 만나다 보니까, 저는 그쪽으로 사역을 안간 지가 꽤 돼가지고, 그분을 이제 오랫동안 못 뵀는데, 그, 이번 주에 이제 오랜만에 만나 뵈서
되게 그분도 저희를 되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저희도 반가운 마음에 같이 잠깐 얘기를 나누고 했고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거리니 공원에서 하는데 이제 그분들께 되게 감사한 게 매주마다 이제 제가 제지하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이제. 그게 이제 계속 그분들이 빨리 받으려고 앞으로 밀려오는데 제가 몇번 하면은 그래도 질서를 잘 잡아주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할수 있었고 이제 지난주랑 이번주 같은 경우에는 총량리 사역자가 3명이어가지고 두 분씩 기도를 해드리니까 몰려오는 게두 배로 이제 몰려와가지고 계속 바쁘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그분들이 이제 질서를 잘 잡아주셔서 나중에는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수요일 사역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체국 지하도 요 근래 들어서 이제 거리분들을 못 만나 뵈니까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가셨는지 걱정이 되고 그냥 진짜 그분들이 안전한 곳에서 좋은 곳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화요일 날한 며칠 동안 못 맞는 행자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술 끊을라 양평 세살에 갔다 왔대요. 두달반 동안 갔다 왔는데 끊고 나왔더라고 지금은요. 근데 지금은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쉬다가 좀 사흘 동안 쉬다가 일하려 나간다 하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분을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인터로 나갔으면 좋고, 그리고 수요일 어저께는 대표님하고 같이 저 입구 여기 갔는데 그한 분을 만나 봤는데 그분은 소급을 받다가 자기 절로 안 받기로 했대요. 자기 절로 안 받기로 했대요. 술을 자꾸 마셔가지고 친구들이 자꾸 와가지고 술 마시자는데요. 그러니까 소급 안 받고 나니 자기 맘도 좋고 밥 같은 거는 누가 계속 갖다 준대요. 그자고로요. 황사한테 그림 많대요, 밤에요. 주님께서 이분을 지키셔서 좋고요. 저는 수요일 날 좁은 방에 장인 아버님 세 분한테 저세분 중에 한저한 분이 세분 중에 한 분이 오늘 어제 기도 간식을 드리고 기도를 드렸더니 그냥 가라앉고 인상이 그렇게 안 좋아 보였어요. 안 좋아 보였고 또 그 인상을 본 다음에는 그냥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그냥 그 하나님께서 그냥 그 아버님한테 다시 그 아버님이 저희를 보고 그냥 기뻐하셨으면 그냥 기뻐하시면서 그냥 기도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등포 광장에서 혼자 이제 사역을 한지좀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하면서 계속 느끼지만 이제 영등포 광장 사역을 하다 보면은 과연 이분들이 정말로 기도가 필요해서 오시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기도보다는 이제 간식 때문에 그렇게 오셔서 그냥 뭐
하는 수 없이 기도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볼 때는 조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어떤 분들은 정말로 기도가 필요해서 몸이 아프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이 그 모든 게 잘 해결되도록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보면은 반면에 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그런 분이 이제 제가 이제 매주마다 계속 교제를 나누는 자매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좁은 방에서 지내시고, 그리고 이제 저기 고가 쪽에서 자주 이제 다니시던 분이신데, 그분이 항상 만날 때 뭐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기도를 원하시지만 구체적으로 본인의 사정을 얘기를 해 주시진 않으세요. 성함 또한 얘기를 안 해 주시고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위해서만 좀 기도를 해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도 매주 그렇게 꾸준히 기도를 그것도 받으셔서 요즘은 조금 예전보다는 좀 괜찮아졌다, 힘든 일들이 조금 줄고 어려운 일도 좀 적어졌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아, 내가 이분의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의 사정을 전부 아셔서 하나님이 잘 보살펴 주시고 또한 함께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늘 아직까지 모든 게 해결이 된 건 아니지만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모두 해결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하루였고요. 또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오랜만에 또 반가운 얼굴을 만나가지고 종로상가에 계시던 이제 교회 초창기 예배, 우리 프리플 교회에서 예배도 보고 간식 받아가시던 자매님, 이제 서울역에 이제 이사 간 뒤에 서울역에서 종종 만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류가 딱 끊겨가지고 이제 뭐 안 오시나 싶었는데 어제 이제 후암동 좁은 방에서 만나가지고 이번에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후암동 좁은 방으로. 그래가지고 매주 1시, 제가 거의 후암동 좁은 방에 도착을 하면 1시 10분에서 1시 20분 정도인데 그때마다 이제 나와서 계신다고 또 이제 좀 교제를 또 다시 나눌 수 있게 그렇게 돼가지고, 아, 참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고 또 어떻게 지냈는지도 궁금했고 잘 지내셨는지 아픈 곳 없으신지 항상 궁금했는데 이렇게 어쨌든 얼굴을 보니까 되게 건강해 보이셔서 주님께서 계속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